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카시오 적금, 지난번에 사 가지고 온 카시오 적금을 아무래도 분갈이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갈이 안 하려고 그냥 물에다 풍덩 담갔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분갈이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털어보면은 물을 흠뻑 먹고 있어요, 흙이. 그래서 얘를 다 털어내고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흙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도 이제는 제가 완전 잘라내는 분갈이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온 거는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위로 가지고 이제 잘라내고, 네, 이렇게 가위로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는요, 이제 말려야 하거든요. 잘라낸 부분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가을이고 하니까 이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잘라낸 부분을 바싹 말려주면은 아주 건강한 뿌리를 빨리 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곰팡이도 좀 있고요. 얼른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원래 분갈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만 빼고 분갈이를 하고 뭐 사시사철합니다, 저는 사실은. 요 카시오 적금도 뿌리를 깨끗하게 잘라내고 있죠, 제가. 예, 그런 다음에 밑에는 깔망을 깔은 화분을 준비를 했고요. 그 위에다가 우암도의 흙, 요 부분을 말려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제가 영상 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마른 흙에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하면은 물음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말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가을이 아니라도 말려서 하면은 얘가 아무래도 더 건강한 뿌리를 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얹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흙에다 안착을 했으면은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제가 지금 이제 고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흔들림이 있으면은
뿌리를 빨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가지고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요, 한낮에는 정말 따가울 정도로 뜨겁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고 그러네요, 요즘이.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예, 저도 목감기가 살짝 올라고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소금물로 가지고 가글을 해줬더니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벌써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